LG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LG 윙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접는 폰에 이어서 LG전자가 화면을 돌리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네, LG 이번 신제품 특징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LG전자는 어젯밤 온라인 행사를 통해 화면을 옆으로 돌려 두 개의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스마트폰 LG 윙을 공개했습니다. 돌림 화면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며 다른 앱으로 채팅하는 등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LG 윙에는 카메라가 흔들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짐벌 모션 카메라 기능이 세계 최초로 적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65G가 탑재됐습니다. LG 윙은 다음 달 초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등에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100만 원 초중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뭐 뿐만이 아닙니다. LG가 이번에 뭐 롤러블 폰 출시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G전자의 LG윙 공개 행사 마지막에 말려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펼쳐서 쓰는 롤러블 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는 앞서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추정되는 상표권을 출원하고 디자인 특허도 등록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LG 롤러블 폰이 내년 상반기쯤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LG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840만 대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혁신형 제품들이 판도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접는 데 이어 돌리고 롤러블까지 스마트폰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